감사합니다. 저는 아마 초간을 밝힌 표현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가 천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이만순 열사님이 비롯한 우리 조상님들이 떠난 지 100년을 생각하면서 그 100년,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말이거든요. 유관수 열사님이 3.1운동 하기 전에 25년 전에 지금부터 125년 전에 통합혁명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광군에 의해서 농기구를 든 농민군이 무참히 살해되고 진압되었습니다. 그리고 25년 후에 또다시 우리 민중들이 일어서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과 파괴라는 정신을 이 땅에 있는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특히 충청도 천안 사람들은 천안을 일컬어 근대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발상지로서 저희들은 정신적 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돌이켜보면은 100년 전에도 이미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26만 명이 무참히 돌아가셨고 지금도 일본은 13만 개 가까운 우리 조상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일본에 기념하는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일본은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고 해군력이 세계에서 두 번째고 노벨상이 27개고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만 명 가까이 돌아갔지만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? 또다시 100년을 돌아보면서 아마 오늘은 저희들한테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각오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부끄러움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한편으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지금 국회에 보면은 이동영 선생님이 계십니다. 이동영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임시정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. 그분의 동상을, 흉상을 동상으로 바꾸려 하는데 마침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대표님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. 한국당 위원님 6분만 동의를 해주시면 홍문표 위원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머지 6분이 부족해서 아직도 흉상 반쪽알이 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동상으로 대표님 좀 도와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.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. 대한민국은 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.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이나 3.1혁명 같이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. 어쩌면은 오늘 이 정신도 여기 서 있는 저나 정치가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. 여러분이 생각과 행동이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길일 겁니다. 부탁드립니다.